2023 신한은행 서울 이병규 두산 베어스의 홈 개막전을 찾아주신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산 베어스와 롯데자이언츠 팬 여러분, 야구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두산 베어스의 장례 아나운서 유창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2023 시즌 프로야구가 시작됩니다. 두산 베어스를 비롯한 모든 팀들이 더욱더 멋진 경기로 야구 팬 여러분들께 감동과 기쁨을 선사할 수 있도록 매 경기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막전 경기에 앞서서 정확한 영상을 통해서 두산 베어스 개막 영상을 함께 보시죠.
열심히 준비했고 부산의 스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준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기분을 지켜내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이 찾아주신 선수들과 스펜 여러분들이 다만 대해서 많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전지훈련이 원정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시즌 개막을 준비하면서 선수들이 땀 흘린 모습, 올 시즌 더욱더 기대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 두산 베어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양팀 선수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함께하면 소개될 때 야구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합니다. 투수입니다. 21번 박세웅. 22번
있습니다. 영원 안봉수.
자리 있겠습니다. 두산베어스 이승엽 감독이 롯데전 서튼 감독에게 서튼 감독이 이승엽 감독에게 인사말을 전달해 주실 텐데요. 먼저 두산베어스 이승엽 감독님께서 먼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경기로 야구팬 여러분들께 최고의 경기를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튼 감독이 두산베어스 이승엽 감독에게 인사말을 오늘 야구가 시작되는 이 두근두근 살아있는 시간 팬 여러분들의 박수로 그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막 선언의 주인공은 어린이 팬을 대표해서 두린이 홍유라 어린이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팀 선수 여러분께서는 뒤로 돌아서 아웃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자, 어린이는 네, 홈플레이트를 바라보고 개막 선언을 해 주겠습니다. 시작!